땅 사라난 가참이, 단망 사라난 가참이, 상강 사라난 가차.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그 사용하셨던 언어거든요. 빨리어로. 부땅 사라난 가참이. 이것은 기위불이란 뜻입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또 이제 단망 사라난 가참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또 상강 사라난 가참이는 이제 승가 공동체에 귀합니다. 우리도 이제 귀불, 귀버, 귀승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보검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불교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그 영어를 통해서 이제 불교를 좀 이해하고 배우는 이제 그런 이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어로 쓰여진 이제 불교를 이해하고 배우느냐. 이것이 이제 초점이 되겠고, 또 더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익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인사를 간다든지 저 설악산, 신흥사, 백담사, 뭐 양양, 낙산사 이런 데를 갔을 때, 혹시라도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거기에 좀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취지로 이런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우리가 그 제2 외국으로서 영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참 이제 그 영어가 이제 우리에게는 외국어인데, 그래서 그 우리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을 이제 스페인 사람을 또 만났을 경우에 서로 그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스페인어를 모르고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모를 때 자연히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영어가 이제 유니버설 랭귀지요. 유니버설 랭귀지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이제 그 세계 만국 공통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영어로 이제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그 이제 불교 공부에 왜 영어인가? 이제 이것은 지금 그 영어로 쓰여진 그 불교 책이 많습니다. 또 뭐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런데 그 서양의 불교 학자들이 또 많거든요. 벌써 역사가 한 200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축적되어 있습니다. 좋은 그 이제 뭐 남방 북방 할 것 없이 경률론 3장이 다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왜 영어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 공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전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전. 그래서 수행의 측면에서 볼 때 요즘 뭐 명상이 이제 유행이나 하지만 명상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명상도 결국 경전을 바탕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불교 경전을 이제 배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초점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이제 대승불교에 속한다고 보고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첫째 이제 모든 경전이 그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면 또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경전이. 또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이나 티베트 불교 경전의 이제 원조는 이제 산스크리트죠. 산스크리트. 범어.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이 거의 지금 이제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거의 그 인도에서 말하자면 생겨난 그 모든 경전이 이제 한역됐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또 이제 후기 대승불교 모든 그 전적이 또 티베트로 돼 있고, 또 부처님 당시부터의 그 상자부 불교 3장은 전부 또 여기에 빨리언데, 거기 전부 이제 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말로도 돼 있거든요. 이제 크게 영어로 완벽하게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경전어라고 그래요. 경전어. 경전에 쓰여진 언어를 이제 경전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그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또뭐 신약은 헬라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 헬라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불교는 빨리어. 빨리어는 지금 남방불교의 이제 그 경전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뭐 힌두교랄지 자이나교랄지 불교는 산스크리트어. 특히 이제 그 부디스트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혼합 이제 범어라고 그러죠. 대승불교 경전은 그렇게 이제 돼 있죠.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또 이제 불교 한문, 중국의 이제 그 고전 한문이 또 경전어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어도 이제 경전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경전어를 이제 알아야 그 경전을 갖다가 이제 독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티베트어라든지 또 한문이라든지 빨리 산스크리트를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영어로 영어를 통해서 불교를 이제 공부하면서 또 빨리어라든지 산스크리트 이 용어를 테크니컬 텀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그 코스를 지금 제가 한번 이제 시도를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사실 뭐 저는 한 40년 전에 이제 태국에 가서 그 전에도 한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뭐 승려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한문 같은 거다 배우고 했습니다만은, 뭐 영어는 이제 그때 좀 약했죠. 그래서 태국에 가서 그 태국 승려로서 비구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 제가 이제 영어에 말문이 트이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알아듣고 또 말하고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이제 외국 그 사람들이 와서 태국에서 이제 비구가 되고, 또 그때는 명상 붐이 일어났거든요. 명상.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뱅콕에 왓보원이 웨시라고 그 스왕이 이제 계셨던 절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비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참 제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그 접촉을 하면서 제가 그 영어에 이제 통달하게 됐죠.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그걸 또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가 그 남방 경전은 거의 다 영어로 이제 영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티베트 불교랄지 또 일본 불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인도 거쳐 가지고 이제 영국 가서 이제 런던에서 제가 공부를 한몇 년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원도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좀그 이후로 계속 저는 이제 있고 뭐 이렇게 말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국제 불교 뭐 관계 뭐 회의에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고, 또 가서 통역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력이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좀 이렇게 뭐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그 말하자면은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냐, 이제 그 취지를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셨을 거고. 그래서 오늘 그 불교의 기본 삼기의례,
그다음에 5개 있죠, 5개. 사홍서원.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이걸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좀 설명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기우례라는 거는 삼기라는 거는 불법승이거든요. 불법승. 불이라는 거는 이제 부다, 붙다. 붙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담마. 빨리어로는 담마. 산스크리트어는 다르마라고 그러죠. 다르마. 그다음에 이제 승은 상가. 예, 붙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고, 담마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 가르친 법을 얘기하는 거고, 상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보, 승가 이제 공동체지요. 그래서 부디스트, take refuge in the three jewels. 그러니까 삼보를 three jewels라고 그래. three 세 가지 법에다. 주엘, 주엘이라는 게 이 보석이잖아요. 이 삼보할 때 석삼자에다 보보벽자. 그래서 간단히 three jewels라고 해요. jewels. 또 triple gem. 이제 이렇게 하고 또 three refuges. refuge라는 거는 귀한다는 뜻이 귀한다. 삼보에 귀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 그러면 영어로는 the three jewels 또는 the three jewels, triple gem. 이렇게 얘기하고 또 the three refugee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제 the Buddh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빨리어예요. 빨리어. 인도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쓰던 용어죠. 붓다. 붓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불타라고 그러지. 불타. 부처불자에다 여기 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차입니다. 음차. 붓다라는 것을 한자로 그냥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불타 그 자체에 뭐 무슨 글자 그 거기에 한물이 뜨끓이지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붓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탑을 할 때 남녕남자에 없을 묻자죠. 남쪽에 뭐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산스크리트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에 나모란 말이 있어. 나모. 나모다사 할 때 귀한다는 얘기예요. 귀. 그래서 그냥 그 음을 나모를 갖다 그냥 나무로 이렇게 이제 음차한 거죠. 그러니까 더 붓다. 붓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The fully enlightened one. 네, fully란 건 완, fully란 건 가득 찼다. 완전하다. 말이에요. 완전히 enlightened.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설피 깨달은 게 아니고, 완벽하게 그냥, 완벽하게 깨달은 분. 그러니까, 붓다란 뜻은 각자란 뜻이에요. 각자. 깨달을 각자. 깨달은 분이란 얘기예요. 깨달은 분.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이제 이렇게 수행도 해야 되고 뭐 고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 더 붓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에? 완전하게 깨달은 분이다. 깨달은 분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을 갖다가 이제 붓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 다르마 뭐 이 빨리어로는 담마 DHAMMA 하지만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다르마라고 그러지 다르마. 다르마란 거는 무슨 말이냐? The teachings expounded by the Buddha.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된, 해설된 뭐 이렇게 말씀한 가르침이다. 다르마란 게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이제 그 12가지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때로는 여러 그 대중 앞에서 설법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혼자 말처럼 자설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12계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 설하신 모든 말씀이 다 담마예요. 담마. 그걸 그냥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 그래서 이제 불법. 그다음에 이제 승.
성이라는 건 상가, the monastic order of Buddhism that practice dharma.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그 달마 법을 법의 그 법인 불교의 어떤 그 모나스틱 오더, 모나스틱이란 말은 이제 그 영어에 말하자면 그 가톨릭 이런 데서 따온 건데 수도원이란 뜻인데 우리 이제 절이 수도원이죠. 총림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조그만 절을 템플이라고 그래요. 템플. 적어도 모나스틱이라고 그러면은 뭐 큰 절, 총림, 종합수도원 이런 정도 규모를 이제 가진 그 사찰을 갖다가 더 모나스틱이라 모나스틱. 이제 오더라는 거는 그 종단이라는 얘기, 종단, 종파 뭐 종단. 그러니까 그 상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상가라고 그러면은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을 진리를 수행하는 그런 수도원이다, 수도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chant goes in the ancient Pali language goes. 이 말은 무슨냐면은 chant라는 거 연불을 얘기하는 거, chanting한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귀휘불 귀휘버 귀희승 이런 것을 찬팅이라고 그래. 찬팅, 연불. 그래서 이제 그 에이션 빨리 연기지 아주 그 고대 빨리 언어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했죠. 부당 사라낭 가참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I take refuge in the Buddha. Take refuge in the Buddha. 아, refuge란 말은 이제 또 피난민을 refuge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귀의한다. In the Buddha. 부처님께 내가 귀의합니다. 이것이 부당 사라낭 가참이가 되는 거고. 다르망 사라낭 가참이. I take refuge in the Dharma.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상강 사라낭 가참이. I take refuge in the Sangha. 나는 승가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승부에 귀한다는 것은 승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가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또 제가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뿐만 아니고 전체 그 사원의 모든 그 뭐 무슨 있잖아요. 뭐 건물이라 할지 모든 게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그 커뮤니티요, 커뮤니티 공동체. 거기에 내가 귀의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특정한 스님에게만 귀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승가에 사부대중. 예.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5계라는 것을 5 프리셉트라고 해요. 프리셉트. 5이란 게 5고 프리셉트란 게 이제 계거든, 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 팔로우스, 레이 대개 이제 그 일반 신도를 레이라고 그래요. 레이 부디스트라고 그래요. 스님은 이제 몽크라고 그러고. 레이 팔로우스 오픈 언더테이크 파이브 프리셉 인 더 세임 세리머니 as they take their refugees.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개 일반 신도들은 반드시 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계를 받아야 되고 Monks administer the practice to the lay people.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그 일반 신도들의 그 말하자면 계를 이제 이렇게 주는 거고. Hitch creates an additional psychological effect. 그다음에 이제 five precept라는 건 뭐냐면은 첫째 이제 오계라는 거는 불살생이란 말이죠. 불살생. 불살생이란 것은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to refrain, refrain, 무엇을 금하다, refrain from killing, 죽는 것을 금한다, 죽는 것으로부터, 죽이는 것으로부터 금한다. 이것을 to refrain from killing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또 불투도 있죠? 불투도. 이렇게 남의 걸 취하지 않는다 할 때 to refrain. from stealing, 뭐 훔치는 거 이런 거 stealing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To refrain from lying, 거짓말 하지 않는다. 불망어.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보면은 뭐
하지만은 이제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영어도 쉬워요. 사실 영어를 좀 알면은 또 to refrain from improper sexual conduct. 그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정당하지 않는 그런 섹슈얼 컨덕트는 하지 않는다. 그만다. 그다음에 to refrain from consuming intoxicant. intoxicant라는 것은 이제 마약이라든지 아주 독한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5개예요. 우리는 이제 부름주로 이제 나와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사실 꼭 뭐 술보다는 마약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독한 거 이런 것을 먹으면 이제 정신이 혼란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본 5개입니다. 이걸 5 프리셉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사홍서원 그건 뭐냐면은 영어로 더 포 바우스라고 그래요. 포 포라는 건 사란 얘기고 바우 바우라는 건 이제 맹서하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럼 이제 항상 우리는 그 하잖아요. 중생무변 소원도 그러면은 영어로는 sentient beings are numberless. sentient beings라고 그래. 중생을 sentient beings라고 그래. sentient being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그러거든. 그가 한이 없다 이거야. 한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그 한이 없지만은 I vow to save them. 나는 그들을 나는 구제하는데 나는 서원합니다. 그것이 중생무변 서원도거든. 영어로 표현하면은 또 번뇌무진 서원다. 번뇌를 영어로는 딜루전이라고 딜루전. 딜루전 아닌 이그조스티블. 번뇌무진 인 이그조스티블. 무진하다 한없다 말이야. 번뇌라는 게 한이 없지만은 I vow to put an end to them. 나는 그들을 끝내겠다. To put an end. To put, 나 끝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번뇌를 나는 다 번뇌 무진 서원단 끊겠다. 그걸 나는 서원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단말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이라는 게 단마 아닙니까? 단마 부처님 가르침. 더 단말사 바운드리스 끝이 없지만 I vow to master them. 나는 그것들을 나는 좀 배우겠다. 법문무량 성원학 그랬잖아요. 나는 그걸 성원한다. 다 배우기를. 그 다음에 이제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란 건 뭐냐면은 더 부다웨이요. 부다웨이. 불도. 웨이라고 그래 영어로. 부다웨이. 더 부다. 부처님의 길.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갖다 부다웨이라고 해요. It's unattainable. 불도가 무상하단 말이야. 뭐 그냥 하지만은 나는 그걸 나는 다 끝없이 이제 그 불도가 이제 뭐 참 그 뭐라 그럴까 참 위대하고 고상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어테인하겠다. 어테인. 나는 깨닫겠다. 나는 어테인이랑 이제 얻는다는 얘기인데 뭘 이렇게 득한다는 얘기인데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기위 더 트리플 트리플 주엘스 또는 트리플 잼 더 쓰리 레퓨지스 이것을 이제 붓다 담마 상가 이건 다 빨리어지 빨리어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그 다음에 붓당사라는 뭐 가참이 담망사라는 상강사라는 가참이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그 다음에 사홍서원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서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또 이제 이 부처님의 뭐 일생 또 뭐 이제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중급 아주 그 엘리멘터리에서 초급에서 그 다음에 미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코스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 그 철학적인 데까지 중론 뭐 이런 끝까지 이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나모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